다시 짜줘야 된다고. 대규모 체험모드 패치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많은 애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솜브라 있죠? 초상집이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면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나 이게? 가오 사나요 이거? 와... 그래도 가오가 뭐 되게 좋진 않아. 이봐라. 처음부터 솜브라를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도로비용 포탑이 한 개 쓰다가 두 개 쓰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막 양쪽에서 막 두두두두두두 포탑 바로 갑니다. 오 쌍포탑 가자. 세 명이서 쏜다 이제. 오케이. 야 괜찮은데? 포탑이 본체 아닌가요? 네. 포탑이 본체라니요. 두 개는 좋은데 작가락이 있어요. 좀 번거롭게 그리고 좀 또 퍼트려야 돼. 한 곳에 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도 하나 해주고. 궁은 잘 차겠다 요래 하면. 오 좋아요 좋아요. 봐봐요. 적팀 입장에서 개걸쓰실 것 같은데. 토르비온 괜찮다 재밌다. 적팀 입장에서는 거슬린다. 디바가 뭐가 바뀌었노? 뭐고? 부스터 존박인데. 오 토리가 뭐가 이상한데요. 재택이 소리 나는데. 좀 그런 게 뭐냐 하면은 디바 쓰레기잖아요. 토리만 거창하니까는 더 불쌍한 것 같아. 빈수레가 요란한 느낌이에요. 뭐고 이거. 우! 야 이게 가시네. 네. 우! 재미네 있다야. 좋은진 모르겠어요. 엄마! 레킹볼이 뿌띠 레킹볼이 됐어요. 누가 먹었나봐요 이거. 애가 조그만해졌어. 이러면 버프 아이가 또 뭐가 바뀌었지 이거 말고. 네. 에헤이. 아니 해킹 몇 번 하면 막. 체험모드 솜브라 해킹 시전시간 0.65초에서 1.15초 지속시간은 5초에서 6초 위치변환기 예전으로 돌아갔다 던질 때가 아니라 사용하거나 파괴됐을 때 쿨타임이 돈다 쿨타임은 6초에서 5초로 과연 실전에서 좋은 패치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솜브라를 이게 너프를 한게 말이 되나. 이거 완전 개쓰레기 캐릭터인데 누가 이거 의견 낸 거야. 집 찾아갈게요. 일단 해봐야 돼. 일단 해볼게요. 아니 원래 이 속도인데. 아니 해킹하고 은신수호 바로 진입해야 되는데 이게 느려져가지고 해킹이 안되노. 솜브라 바보 만들어 놨군 너 이거. 나이스 바로 털정리. 해킹 방금 가까스로 됐습니다. 확실히 진짜 체감이 심해요. 개느리노 이거. 이거는 진짜 통화하면서 게임해도 해킹 가능할 수 있을 듯. 어어 자기야 내 오버치 하고 있어. 아 잠시만 내 솜브라 해킹한다 야. 피했어. 캔슬 시켰어. 뭐라 했지 자기야. 이래 되는 거예요 미친. 말이 안 되는데 어떤 새끼야 이거 만들었어 이거. 왜 다리를 다 잘라놨네. 봐봐 위치 변경 주시면 바로 던져야 되거든. 진입이 안 돼요 지금. 재진입이 안 돼요. 예 복귀하면은 바로 던지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딜로스가 줄어들거든.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이러면 궁이 안 찬다고 궁이. 그 지금 이러면 또 살해야 돼 지금. 왜 위치 변경 던지는 거 기다려야 되니까. 또 못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 오라네. 나 위치 변경 던져야 된다고 드갈라면. 예. 위 던지고. 들어가서 해킹을 해볼게요. 해킹이 안 됐어. 이거 원래라면은 루슈 해킹 되는 겁니다. 기존 솜브라였으면 루슈 해킹이 방금 무조건 되는 거예요. 오인입니다 이건. 이렇게 만약 패치된다. 아무리 제가 솜브라 좋아하지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빠대용. 빠대지! 네. 위치 변경 던져야 돼. 위치 변경 던져야 돼. 빨리 빨리 위치 변경 해킹 던져야 돼. 위치 변경 던졌어. 들어가야 돼. 이게 너무 세. 딱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딱 봐도 느낌이 쫙 오시죠? 뭔가 스피디한 운영이 안 돼요. 이럴 거면 차라리 그거라도 해줘야 돼 적어도. 옛날에는 힐팩을 먹으면 궁극기가 찼거든 우리 팀이 먹어줘도. 그거 해줘도 지금 이거 약간 본전일까 말까예요. 그거 확실히 맞춰줘. 오케이 이거 한번 죽어줬습니다. 예. 이 뭐 패치 방금 도란! 네 방금 해주는 맛.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이게 되네. 던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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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까, 던질 거예요. 예, 아, 위치면 길 던지는 게 아니라 제 몸을 던진다라는 뜻. 저거 하나 재밌다. 오케이, 어, 재밌네. 이거 이대로 배치되면 스파데 인성질 가능. 어, 저긴 개빡친다 이거. 켄토가 지금 패작입니다. 어, 바로 해킹. 오! 맞죠? 느린 거 딱 감 오셨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잘 보십시오. 이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오, 씨발! 뭐냐는? 오, 씨발! 아니 이 패킹이 왜 안 돼요? 와, 당연히 된 줄 알았거든. 너무 느린데? 제 쓰레기나. 자, 이제 미션 적팀 해킹 조직 이야기. 오! 아니 뭐 다 도망가고.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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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어. 아니 살려주세요, 쓰라 해킹 내만어. 이라님 해킹이 너무 길대요. 대신 또 해킹 한번 당하면 6초다. 어 맞아, 그건 또 좋긴 해. 6초 동안 바보가 되는 거. 해킹이 아니 다시 가야 되는데 위치면 게 쓰고 원래라면 빨리 합류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봐봐. 드로스 뭐냐고 뽕 받았는데. 어? 맞지? 원래라면 위치왕이 던지고 바로 합류했어야 돼. 지금 다시 던져야 된다고 지금. 이가 안 날아간다고요 지금. 이게 너무 안 좋다. 해킹이야. 어우 좋아요. 네. 어우 와 방금 해킹 안 돼. 해킹 안 돼. 해킹. 해킹! 해킹 여기 좋은 가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손수라 재미없을 것 같아. 아니 좋은 가지 떠나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이러면. 해킹이 안 돼. 여튼 뭐 이렇게 배치되면 좆된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찍 주무이시. 구독 눌렀어? 뿌!